오늘도 모이아트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. 우선 스케치를 해볼게요. 얼굴을 먼저 그리고 머리, 몸통 순서로 스케치를 해줘요. 라비린스를 이쁘게 그려줘.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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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치가 끝났으면 스케치 위에 선을 정리해서 그려볼게요. 천천히 선을 다듬으면서 깔끔하게 그려볼게요. 라비린스를 이쁘게 그려줘. 라비린스를 이쁘게 그려줘.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. 라비린스를 이쁘게 그려줘.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. 라비린스를 이쁘게 그려줘. 선을 다 따라 그렸으면 이쁘게 색칠해 볼게요. 색칠은 큰 면적부터 작은 면적 순서로 칠하면 수월해요.
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. 라비린스를 이쁘게 그려줘.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. 라비린스를 이쁘게 그려줘. 색칠이 끝났으면 그림자도 칠해볼게요. 빛의 방향을 생각하며 칠하면 쉽게 칠할 수 있어요.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. 라비린스를 이쁘게 그려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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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. 그림자를 다 칠했으면 포인트 부분에 흰색이나 밝은 색상으로 점을 찍어주면 그림의 완성도가 높아져요. 라비린스를 이쁘게 그려줘. 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. 라비린스를 이쁘게 그려줘.
그래, 잘 따라하고 있어. 라비린스를 이쁘게 그려줘. 오늘도 모야아트 그림 그리기 재밌었나요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꼭꼭꼭 눌러주세요.